민선 7기, 민선 8기. 아까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김성환 의원님이 얘기하셨군요. 하여튼 4년 동안은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데 또 마지막 2년은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2년간 행사 하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극복했더니 임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한 번 더 출마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또 좀 확산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옛날 같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선 8기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노원의 미래를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때 기억나시나요? 사진으로 쭉 했는데요. 그냥 뭐 이것저것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으로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문화도시는 거의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자연을 중심으로 한 힐링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영상 하나 좀 7기 지난 4년간의 활동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 3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노원구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 속 행복과 함께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민선 7기는 노원이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떼는 시기였습니다. 창동 차량기지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시작되었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을 위해서 서울시 의정부시와 3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광운대역 물류부지의 사일로 해체를 위해 개발사업자와 항운노조 양측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경전철 동북선도 착공하여 구간별 공사를 진행하는 등 노원의 발전을 5년 앞당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청결입니다. 2021년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평가받으며 노원의 품격을 높였으며 불암산과 경춘선, 영축산, 수락산에 조성된 4대 힐링타운과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 목동천에 조성된 걷기 좋은 하천길은 지역 주민들의 힐링과 건강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서울시 걷기 실천율 1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박수근, 이중섭, 청경자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과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으로 세계의 유명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었고 노원 달빛 산책과 경춘선 가을 음악회, 노원 탈축제는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영유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통합 지원센터,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야간 쉼터, 명절 반려견 쉼터 운영 등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의 돌봄 서비스인 똑똑똑 돌봄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4년, 주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로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믿음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새록새록 기억나십니까? 예, 힐링 냉장고가 빠졌어요.
이제 7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김상원 의원님하고 저랑 줄넘기 한 거 봤어요?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제가 진짜 민선 8기를 맞이하면서 과학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61명 주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저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지방선거에 오승록 후보 왜 찍었냐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지난 구정 운영 신뢰가 39.5, 구정발전 적임자 28.3, 정당은 22% 보고 찍었답니다. 예, 그냥 제가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썼습니다. 잘난 척하는 겁니다. 지난 4년간 구청장이 구정 운영을 잘했냐? 잘했다 62.2, 잘못했다가 17.2%. 이것도 잘난 척하는 겁니다. 지난 4년간 노원구가 추진한 정책 중에 가장 만족한 정책은 뭐냐? 여러분 익히 다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힐링타운, 그 다음에 미래도시. 아마 미래도시는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단지에 대한 기대 같습니다. 교통도시도 경전철 동북선 착공에서 기대가 크신 것 같고요. 건강복지 문화도시로 이어지는 그런 만족도를 하고 있고요. 불만족스러운 분야, 주거환경, 일자리, 교통, 고용진 의원님이 탁 집었습니다. 이 세 개가 가장 불만족스럽다. 교육복지, 문화체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원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역시나 재건축, 재개발이 46%, 일자리가 35%, 교통망이 32%. 불만족스러운 세 가지 분야 그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 주민들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특이하게 복지 강화가 30%대로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거가 눈여겨볼 만하고요. 힐링 명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되나요? 16%, 교육 강화 14%. 차량 기지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대병원 및 바이오 단지가 57%, 스타필드형 종합 쇼핑몰이 20%, 그리고 IT 지식 산업센터가 14% 정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아파트 및 공원으로 6,800세대 아파트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냐? 아니면 현 골프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냐? 아파트 공원 조성이 48.5%, 골프장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다가 42.3%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제가 공릉동 쪽을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요. 공릉동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와 공원 조성하는 게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55%, 골프장을 존치하자가 38.1%로 나왔습니다. 보람산 절축동산 앞 33층 초고층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55%, 찬성 29.1%입니다. 왜 반대하냐? 자연경관 유지가 53%, 생태환경 보존이 28%,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독식하는 걸 반대한다 14.6%,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런 항목으로 한 달 전에 우리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는 과학이잖아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이야기도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데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민선 8기의 정책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가 선거 때 주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다 보니까요, 죄송해요, 116개나 공약을 걸었어요. 10대 약속, 분야별 약속 40개, 또 잘난 척한다고 19개 동별로 약속을 다 했어요. 그게 66개입니다. 합치다 보니까 116개인데요,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4년간 신발끈 메고 죽어라고 뛰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두 가지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노원의 오늘은 행복합니다. 노원의 내일은 기대됩니다. 먼저 노원의 내일은 기대됩니다. 세 가지 분야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와 교통, 삼두마찰을 중심으로 노원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동 차량기지가 현재 2025년이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진적기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은 의정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빈 이 7만 5천 평 땅에 무엇을 만들 것이냐? 노원역이고요, 중랑천이고요, 이쪽이 도봉구입니다. 이게 노원구죠. 면허시험장 부지가 이쪽에 있고요, 차량기지 부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심에 700병상 구매 연구중심 병원이 저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서울대병원과 관련된 앵커시설 단지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인광아파트 쪽으로 바이오메디컬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 8동 인접해서 10단지 인접해서는 바이오메디컬 연구소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소와 기업과 서울대병원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옆으로 노원역과 연결되는 복합상업문화단지, 기본적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겠죠. 그 옆으로 마이스, 컨벤션, 호텔, 국제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렇게 단지를 한번 꾸며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 아레나 공연장이 도봉구에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4년 후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악 분수가 들어선답니다. 저 중랑천에 저것도 2025년이면 일단 음악 분수가 완공이 될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위를 지금 수변공원화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일자리 단지를 만드는 게 저는 우리 노원의 100년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노원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지 않으면 노원은 다시 후퇴하고 도태되고 뒤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서울대병원 조감도입니다. 처음 보시죠? 예, 앞에 진료동, 뒤에 연구 및 교육동, 앞에 또 행정동, 융합동 총 4개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면허시험장 자리에 들어서고요, 융합동에는 저런 시설이 들어오고 행정동에도 저런 시설, 이쪽 연구교육동과 진료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다른 건 그냥 잘 모르실 것 같고 진료동에 뭐가 들어오느냐, 심혈관센터, 인공장기센터, 안과, 이비인후과, 척추질환센터, 모아센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때요? 이런 게 들어온답니다. 일단 계획이, 서울대병원이 만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700병실 먼저 시작을 해서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700병실로 시작해서 지금은 1200병실까지 추가됐죠. 우리도 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700으로 시작해서. 예, 이게 우리 노원의 미래가 걸려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원구와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3자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거의 문구는 다 합의가 됐고요, 언제 체결하느냐 이 시기만 남아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의 내일,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에서 주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30년 된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됐습니다. 노후 아파트 배관은 녹슬고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조사를 해봤더니 왜 노원구를 떠났냐, 다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이사를 갔다가 48%가 나왔습니다. 직업 때문에 간 게 26.8%, 부모 자녀와의 거주를 위해서 10% 정도. 결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아무리 불암산 철쭉동산을 만들고 당연철을 만들어놔도 아파트가 낡아서 수돗물 나와서 못 살겠다, 그래서 별내라고 하고 의정부 밀락지구로 다 갔더라는 겁니다. 못 잡겠어요, 아파트 주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 결론은 결국은 빠른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빠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줘야만 노원구의 재건축은 돌파구가 생깁니다. 이 문제 우리 전 구민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노원구의원, 여기 계신 노원구민들이 때로는 서명도 하고 때로는 데모하러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 완화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때문에 많은 아파트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비용을 어찌됐든 없는 살림이지만 노원구
전체 예산을 짤 때 최우선적으로 이곳에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데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내일은 기대되는 도시, 주거, 일자리 주거에 이어서 마지막은 교통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원의 지하철 다섯 번째 경전철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계역에서 차량기지를 거쳐 은행사거리, 시립과학관 사거리, 하계역, 월계역, 롯데캐슬역을 거쳐서 북서울 꿈의 숲, 미아사거리, 고려대, 경동시장, 왕십리까지 1년 됐습니다. 지금 착공한 지 얼마 남았어요? 4년 남았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하고 싶은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찌됐든 4년 후에는 노원의 다섯 번째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월에 개통합니다. 2026년 7월. 제 임기가 몇 년까지예요? 몇 월달까지예요? 6월까지. 한 달 차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절대 앞당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졌지.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이제 26분이면 가고요.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하철역이 25개구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구는 지하철역이 33개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28개가 있죠. 지금 현재 노원구는 몇 개 있어요? 17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입니다. 근데 경전철 동북선이 다 만들어지면 7개의 지하철역이 추가되면서 24개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보유수로는 3등 한답니다. 3등. 4년 후에. 노원은 맨날 가난하다고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지하철도 역도 별로 없다고 뭐하냐고 구청장 발전 안 시키고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4년 후에는 서울시에서 3위에 빛나는 지하철역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 일자리, 교통이 어우러지는 노원의 내일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GTX 신호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GTX 신호선이 뭔지 저게 뭔가 지하철하고 뭔가 다른가? 이거는 지금 GTX A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동탄 신도시까지. 급행철도는 사람, 공간, 산업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수도권 끝에서 서울의 중심까지 더 빠르게 연결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직선으로 쭉 뻗은 노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도 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감이 오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죠. 180km로 달린대요. 지하철역은 몇 km예요? 지하철은 80km입니다. 80km. 그러니까 KTX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 40m를 파가지고.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양주에서 시작해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까지 GTX 신호선의 노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착공하고요. 내년에 착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광운대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46분 걸리던 게 몇 분이요? 9분이면 갑니다. 흔한 말로 강남 10분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광운대에서 수원역까지 현재 1시간 40분 걸리는데 GTX 신호선이 만들어지면 30분 만에 수원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내년에 착공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선 GTX 신호선 우리 노원의 굉장히 기회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오늘은 노원의 오늘 행복해야죠. 노원의 내일은 앞으로 수년 후의 일이고 그럼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 문화, 교육, 복지 자연의 문화를 입히고 전 세대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분야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4대 힐링타운, 경춘선 힐링타운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의 순환산책로, 최근에 며칠 전에 개통한 수락산 무장애 숲길까지 저는 이 네 개 지점을 4년 동안 힐링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있죠. 하천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까지 새롭게 정비했고 꽃길을 조성했고 음악분수를 만들었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걷기 좋은 길,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4대 힐링타운과 4대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네 가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당곡개역 동막골의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나무집, 1박 2일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 올해 10월에 착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트리하우스 만듭니다. 땅에서 10m 높이 나무에 트리하우스를 지어서 하루 잘 수 있는, 예, 우리 애들한테는 톰 소어에 나오는 통나무집 같은, 그게 우리 서울에선 최초로 휴양림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10월 달에 착공해서 1년 반 정도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안산, 영축산, 순환산촌을 만들어놨더니 월계 이동분들이 굉장히, 이제 왜 영축산만 만드냐, 초안산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월계역에서 청백 1단지까지 이어지는, 인덕대학교 후문을 통해서 청백 1단지까지 이어지는 1.8km의 순환산책로의 보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동 분들 안 오셨나요? 월계동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어디예요? 길 건너가 한내교죠. 여기 몇 동이에요? 길 건너면 하계 2동이죠. 하계 2동하고 중계 2, 3동 연결됩니다. 다리만 건너오시면 순환산책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계 2동 맨 뒤에 계시는 거고. 세 번째, 경춘선수길이 현재 녹천중학교에서 끊겨 있는데요, 광운대역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데요. 네 번째, 당연천 산책로가 현재 당곡의 오고리까지 막혀 있는데 이걸 뚫어서 대우 프로지를 거쳐서 당곡의 역까지 800m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개의 힐링타운과 네 개의 하천과 새로운 네 개의 힐링 명소가 완성이 되면 힐링 도시가 완성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연 속에 뭘 할 것이냐, 뭘 해야죠? 문화를 좀 입히려고 합니다. 문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새롭게 기회가 주어져서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예술회관 공연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미술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네에 시립미술관이 있긴 한데, 북서울미술관이 있긴 한데 어째 4년간 해보니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해서요, 구에서 미술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전시를 한번 좀 해보려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남의 공간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정말, 아이고, 책으로 한 거 써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네. 4대 축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불암산 철축제 해야죠? 올해 25만 명 다녀갔고요. 이거 기대하십시오. 여름에 수제맥주 축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6월 중순쯤에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전국에 20개 브루어리들 정도, 예, 해가지고 맥주를, 한 200종류의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안주는 도깨비 시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도깨비 시장 상인 회장님 오셨던데 잘 부탁합니다. 박용선 우리 회장님. 세 번째, 우리 탈축제, 가을을 하던 거죠? 탈축제와 등축제가 이제 달빛 산책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가을에 이 두 가지 축제까지 해서 총 네 가지 4대 축제를 1년 내내 가까운 곳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노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로 동네 곳곳을 저희가 찾아갈게요. 자꾸 모이라 그러니까 잘 안 모여요. 모여도 숫자가 많지가 않고, 문화예술회가 모여봤자 600명밖에 못 모이니까 저희가 동네로 가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예술팀들 데리고 가서 동네 놀이터라든가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나오세요, 공연 보러. 그런 노원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를 굵직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노원의 오늘 행복 관련해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원구가 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영유아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까지. 영유아는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 많이 와 계시던데요, 노원형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확충하고요, 키즈카페, 아이 편한 택시, 유아습 체험장,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으로 갑니다. 아동이 놀 수 있는,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터 점프를 하계동의 가재울 주차장에 착공을 하고요. 뒤로 가야 되겠구나. 초등학생 방과 후에 우리 아이를 돌보는 아이유 센터가 현재 27개가 있는데요, 35개까지 늘려서 돌봄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계속해서 시설 개선해 가고요. 또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을 내는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가겠습니다. 노원 교육 플랫폼에서 진로 진학 상담을 확대할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늘 학부모 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환경 개선비를 전폭적으로 대폭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시설이라 하면 과학관, 천문우주 과학관, 청소년 미래 진리센터, 수학문화관 이런 것들 시설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중계근린공원에 우주과학공원을 조성하고 노예공원을 청소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 20대 청년들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고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립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아지트 공간과 청년 가게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우리 이상무 기사님도 와 계시는데요, 어르신 대상포진 안 맞은 어르신이 한 50% 됩니다. 그 어르신들을 무료로 전액 구해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대상포진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어르신 일자리 확충, 어르신 스포츠센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스포츠센터가 지금 4개 만들어져 있는데요, 6개까지 확충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가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 위해 동네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노인회관을 이곳 구민의 전당에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 위해서는요, 장애인들 일자리를 위한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미용실 가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상계동에 지금 저희가 미용실을 만들고 있는데 9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요, 전동 보장구 보험을 가입을 지원을 확대하고 전동 일체 운전 연습장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없이 하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 익숙지 못해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복지와 관련된 일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빠진 게 있어요. 조금 허전하지요. 저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팁으로 세 가지를 지향하는 노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노원은 생활체육도시로 거듭 성장할 것입니다. 체육센터 6개소가 신축은 아니고요, 2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4개가 신축된다는 거, 체육재단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자전거 친화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전거 문화세트를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해야 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동네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대규모 도서관들을 지을 것이고요, 관내 7개 대학, 우리 총장님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노원 평생시민대학을 통해서 대학에 가서 수준 높은 우리 구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하고, 평생교육원도 곳곳에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평생 배우고 싶은 걸 원 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팁,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노원을 발전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 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문화축제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 앞으로 4년에 노원은 변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의 오늘은 자연과 문화, 교육, 복지가 꽃피는 그런 오늘이고요, 노원의 내일은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앞으로 4, 5년 후에는 노원이 정말 동북부의 중심도시,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뭐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선 8기 노원구의 슬로건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